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진짜. 소장님께 진짜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죠. 예, 많이. 유튜브 구독자도 구독자인데, 네. 공중파 라디오와 유튜브를 씹어먹고, 다시 네. 호랭이TV에 돌아오셨습니다. 아, 예. 고향에 돌아온 느낌입니다. 진짜 이럴 줄 몰랐는데, 네. 연초까지만 해도 사실 소장님의 강한 주장, 아, 예. 예, 그런 것들이, 진짜 그렇게 될까? 봄 되면 풀리지 않을까? 8월 되면 풀리지 않을까? 네. 이런 중론들이 좀 많았는데, 진짜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거의 뭐 역대급 최저 거래량과 하락 네. 지금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거의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이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실질적인 정책에 예, 돌입한다.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사실 올해까지는 정책이 기조가 유지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본격적인 하락은 한 내년쯤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하락장으로 사실 넘어간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거의 이제 상승론자 뭐 극의 다른 분 빼고는 이제 대부분 하락을 인정하는 분위기니까 지표도 거의 하락의 지표가 다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도 지금 수도권은 지금 꽤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서울은 이렇게 아직 많진 않지만, 미분양이 늘어나는 속도나 숫자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하락장이 본격화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죠.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상승을 주장하셨던 분들은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이는 이유가 네. 금리와 대출 규제로 인한 심리 위축이다. 네네. 라고 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네네. 금리 인상이 원인이라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게 뭐냐면, 금리는 지금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러면 금리 때문에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예외가 없어야 되죠. 다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만 봐도 지금 최근까지 강원도가 난리가 났었고, 이미 이제 뭐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이 다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예, 강원도는 불바다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북 지역이 또 불바다였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다른 지역, 다른 지방의 도시들은 앞으로 더 오를 지역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금리가 원인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금리가 원인이라면 이런 지역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리는 2차 요인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시장이 먼저다예요. 시장이 먼저다. 시장이 먼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상승 하락 요인이 생기면 그 시장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이게 큰 시너지를 낼지 아니면 힘이 없이 영향을 아예 안 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하락 요인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시장이 하락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장하고 맞닥뜨리면 큰 힘을 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하락 힘을 지금 더 강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금리 인상이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 하락 시기가 좀 빨라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강원도나 전북 지역하고 부딪혔을 때는 강원도 상승장이었고 전북 지역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2차 요인은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그냥 마이웨이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이런 시장 분위기는 정해진 순리였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금리 얘기를 거의 안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하락할 때 금리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금리가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금리를 크게 봤다라면 금리 얘기를 강하게 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시장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처음에 작년 네. 말쯤에 하락을 진단할 때 금리 얘기는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금리를 주요 요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인하하더라도 시장은 변함이 없다. 금리를 주요 요인으로 본다면 나중에 이제 금리가 올해는 뭐 오르는 기조지만
내년에는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내년에 금리가 하락하면 시장이 오를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3억 호가가 금리 네. 인상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호가가 네, 네, 뚝뚝 네. 떨어지고 있다. 네. 이런 헤드라인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금리가 하락 포지션으로 다시 또 자리를 잡게 네. 되면 시장의 심리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없어요. 없는 게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걸로 치면은 그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제 매수자들의 심리가 살아나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사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안 사요. 안 사는 게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집을 샀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확보되느냐에 초점이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금리가 인하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때 적극적으로 금리가 인하하더라도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뭘 하냐면 눈치를 보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사고 적극적으로 사는지를 보는데 이게 사람들이 본인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형님 먼저가 되는 거예요. 형님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너부터 사라. 너부터 사고 올라가는 거 보면 나는 뒤늦게 살게. 항상 이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똑같아요. 만약에 하락장인데 호재가 생겼어요. 호재가 생기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보다 더 큰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래도 안 움직이는 게 뭐냐면 호재가 생겼는데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미 그 전부터. 그러면은 이게 뭐야 되냐면 호재가 생겼을 때 시장이 변화하는 걸 먼저 보고 천천히 보고 이제 올라가는 게 느껴지면 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사는데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막 달라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주 강하게 막아주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하락장이 되면 이제 매수자들이 안 사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미분양이거든요. 어려운 점이 뭐냐면 미분양은 해소되려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라들어야 돼요. 순차적으로 달려들면 해소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분양이 누적되는 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달려들어서 한두 개 사잖아요. 그러면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되다가 문제는 다음 현장에서 생기는 미분양이 뭉태기로 한꺼번에 또 늘어나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숫자는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해소되려면 다음 현장에서 생기는 미분양보다 많은 수가 달라들어서 한꺼번에 미분양을 해소시켜야만 시장이 반전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야 미분양이 줄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시장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눈치 작전이 심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사람들의 심리는 약간은 자극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미분양의 추이를 또 같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미분양이 이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없어야 이 일반 시장에서의 심리작용으로 인해서 상승의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없는 지역에서는 정부가 굉장히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상승 요인이 딱 생겼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그러면서 호가도 올리고 근데 그중에 일부가 다 쫓아가진 않지만 몇 명이 쫓아가서 사게 되면 이게 바로 효과가 나거든요. 바로 그래프로 실거래가로 높은 금액 올라가는 것들이 딱딱딱딱 찍히니까 그게 효과가 시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눈치 작전을 벌였던 매수 대기자들이 진짜 올라가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같이 매수 대열에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이 있게 되면 몇 사람이 사더라도 숫자는 좀 줄어들지만 올라가는 건 안 보이거든요. 올라가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시장에서 아무리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거둬들여도 매수 대기자들은 미분양을 살 것이냐 이 일반 아파트를 살 것이냐 선택의 폭이 있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없는 상황에서는 선택의 폭이 없거든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눌려 있는 것이다. 네.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 그다음 네. 이제 최근 논의 중인 종부세까지 좀 어떻게 수정이 되면 네네. 다시 시장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요. 일단 맞긴 맞습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자 근본적인 요인은 규제의 누적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예, 규제의 누적 효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실질적인 주요 매수 주체는 다주택자거든요. 근데 다주택자가 이 중과된 규제의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수 주체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주택자들은 하나만 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만 샀던 사람들이 대량 거래가 일어날 때 거의 대부분 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 주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다주택자 중과 이게 풀어지면 매수 주체가 살아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은 정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정부도 똑같이 알고 있어요. 정부도 지금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뭐 보유세 중과 이런 거를 풀어주게 되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걸 풀어줄까를 고민해봐야죠. 진짜. 그러면 정부가 상승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안정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하락을 바라고 있는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상승론자들 같은 경우 정부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요?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안정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제가 규제 완화를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내렸던 거죠. 근데 역시나 지금 이번 정부는 선거 전에는 강하게 규제 완화를 다 풀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은 거의 배신을 때리고 지금 규제 완화를 아주 찔끔찔끔 진짜 표시도 안 나게 지금 해주고 있는 중이죠. 그런 지금 행동으로 추세를 본다라면 지금 바로 당장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굉장히 확률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제 완화는 또 그 언제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변곡점이거든요. 예, 변곡점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풀어주면 효과가 이제 상승 효과가 크게 일어나요. 근데 조금 더 지나서 하락장이 완전히 이제 본격화되면 그때는 풀어줘도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예, 아예 없어요. 그때 이제 특히 기준으로 삼는 게 미분양 누적 정도.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친다면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도 여러분들은 숫자 얼마 정도 되어야 이게 본격적인 하락장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대구가 한 6천 건 정도 됐는데 네. 규제를 풀어줬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걸로 봤을 때 수도권 같은 경우로 비교하자면 한 만 건 정도.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합쳐서 만 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때 양도세 중과나 취득세 중과 풀어줘도 잠깐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시장을 완전히 돌리는 작용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